소견이 그 선생님의 어떤 생각과 저는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칼을 대지 말고 그냥 안고 살아가자. 꼭 콩할 만한 안녕하세요.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사업가가 되었습니다를 출간한 작가 정문교입니다. 저는 현재 그 대구에서 건축 자재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요즘 뭐 다들 어려운 시기이고 저 또한 그 어려움을 피해 갈 수 없었던 작년, 재작년 그런 시기를 겪다가 정말 힘든 그 돌파구를 찾는 중에 이 책 쓰기를 제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살아온 삶이 이 진짜 책 한 12권은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이제 살아왔던 탓인지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저도 한번 제 이야기를 책에 담아보고자 하는 이제 마음이 간절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책 쓰기를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의 책을 이번에 11월에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살아오신 그 삶의 경험들이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뭔가 용기와 희망을 주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제 책에 담고 싶었던 딱 두 글자가 바로 희망이거든요. 그래서 그 희망이라는 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가장 많이 담고 싶었고 또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제 하고 계신 사업이 어떻게 보면 남편분과 같이 했던 사업인 거죠? 네, 계속 같이 했었죠. 저희는 그 이제 좀 그 사업에 이제 우여곡절이 좀 많으셨더라고요. 그 남편분과 사업을 같이 하시다가 부도가 났죠? 네, 어떻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부도가 나게 됐나요? 저희가 이제 했던 게 사실 뭐 경험도 없었고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었던 상태에서 그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이었는데 그때 IMF 때 저희 아버님께서 하시던 걸 저희한테 이거를 해볼 생각이 있냐고 이제 하셔서 제가 그때 이렇게 말을 했죠. 망하더라도 우리 젊을 때 망하는 게 낫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한테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는 남편한테 이거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 경험이나 이러한 부분을 없이 시작을 하면 그만큼의 돈이 분명히 들어가더라고요. 그 배우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뭐 돈 관리도 안 되고 어떤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한테 주어지는 결과는 어떤 사업의 부도로 그렇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 내 경험이 밑바탕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건 참 위험이 이만큼 따른다는 걸 그때 많이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부도가 났다는 게 어떤 상황인 거예요? 정확하게 뭐 정말 그 가지고 있던 공장들이 뭐 다 날라가고 이런 건가요? 그때는 공장을 하지 않았고 저희가 그 자재 도매 사업을 했거든요. 건축 자재 도매 사업을 하는데 이 도매 사업이라는 게 사실 우선 눈앞에 보이는 현금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만 그 현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게 전부 빚으로 남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을 받아오는 공장에 어떤 결제를 해주는 그 시스템을 잘 돌려야지만 이제 이 회사가 계속 유지를 하는데 저희 남편이 사실 그 부분을 놓쳤어요. 그래서 눈앞에 들어오는 돈이 전부 자기 돈이냐 우선 쓰기 바빴죠. 사실 처음에 쓰기 바빴고 이미나 뭐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처음에 살았고 저도 또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좀 모래 위에 성을 많이 쌓았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부도가 났고 부도가 뭐 났다고 해도 저희는 그 은행권하고 이제 이쪽에 어떤 그 발행했던 부분이 이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사실 뭐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그 은행권이나 어떤 저런 신용보증기금 쪽에 그 채무를 갚지 못해서 생긴 부도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저도 그때 부도가 나면서 이거 야반도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럼 회사만 없어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그렇죠. 남편 신용만 없어진 거죠. 신용이 없어지고 남편의 사업자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태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시동생 명의로 또다시 이제 사업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희 신용으로만 사업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 사업을 그렇게 부도 처리하고 이제 남편분의 건강이 안 좋아지셨더라고요.
네, 남편분의 그 암이죠, 암. 네. 어떻게 그 전에 전혀 징조가 없었나요? 아무 증세가 없었어요. 아무 증세가 없었고, 네. 저희 남편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그 비형 간염 보균 그거를 이제 안고 태어난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 모태로부터 감염이 된 상태였어요. 감염이 된 상태여서, 그러니까 그 비형 바이러스라는 그 바이러스에 간이 감염이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간세포 자체가 일반인들보다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워낙 술을 좋아하고 네. 뭐 거의 매일 술을 먹다시피 하고 그래도 크게 건강에 문제는 없었어요. 네. 뭐 몸이 힘들다든지 피곤하다든지 보통 왜 간이 안 좋으면 피곤하다고 하는데 전혀 피곤한 기색도 없고 네. 뭐 그러다가 아주 우연찮게 다른 것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네. 정말 요거 콩알 만한 거 네. 요거를 발견을 하게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수술도 하게 되고 그렇게 치료를 시작을 했었죠. 아 근데 그렇게 이렇게 콩알만 하면은 네. 이게 치료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네. 처음에 저희가 이제 대구의 그 암 전문 병원에 저희가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네. 그 CT나 이런 모든 거를 보더니만 그 의사 선생님이 바로 네. 간암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내리고 중증 환자로 바로 등록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네. 저희한테 하는 말이 지금은 수술이 답이고 수술만 하면 바로 완치입니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완치냐고 물어보니까 네. 그 촬영으로 CT나 이런 걸 찍어서 보이는 네. 그 암세포만 몸속에서 밖으로만 딱 잘라서 끄집어내기만 하면 이거는 완치다. 네. 그러면서 저희한테 그때 했던 말이 이렇게 수술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복받은 케이스라고 굉장히 이제 좋은 증거라고 네. 확신을 줬죠. 그래서 네. 저희 남편도 너무 이제 감사하고 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수술만 하면 아무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뭐 수술 날짜도 바로 한 달 발견되고 한 달 만에 수술 날짜를 잡았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죠. 근데 수술을 했는데 결과가 어땠나요? 처음에 수술하고는 네. 사실 수술 자체가 굉장히 네. 이게 힘든 수술이었습니다. 그 완전 개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네. 이 명치에서 배꼽까지 그리고 배꼽에서 왼쪽 갈비뼈 끝까지 완전 다 개복을 해서 거의 뭐 간의 3분의 1 이상을 이제 잘라내는 그런 대수술을 했었는데 네. 그 회복 과정이 사실은 너무 힘이 들었고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원래 한 85kg 정도 나갔었거든요. 네. 키가 176, 7 그 정도였는데 그러면 굉장히 건장한 체격의 네. 그 중년이었는데 그 수술을 받고 한 달 채 안 돼서 거의 10kg 이상이 살이 빠지고 굉장히 왜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자체가 그러면서 이 수술을 이제 회복하는데 네. 거의 삶의 질이 이제 다 떨어지고 늘 통증을 그 수술 때문에 통증을 달고 있어야 되고 네. 뭐 배 주위로는 아예 감각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 이미나 칼을 댄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 뭐 그 이후로 그 전에도 아무 증상이 없었지만 수술을 하고 나서도 사실 몸에 수술로 인한 통증 외에는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아무 증상이 없었고 뭐 피검사를 해도 간 수치는 늘 정상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걸로 우리는 완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병원에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러 가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받으러 가면서 늘 이제 식습관 조심하고 그렇게 했는데 1년 첫 수술을 하고 1년 5개월 만에 네. 다시 또 재발이 되었어요. 그럼 그때 수술 당시에는 이제 완치가 정확히 판정난 건가요? 제거를 했으니까? 제거하는 자체가 완치라고 네. 그때 그 담당 의사분이 저희한테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암세포 있는 걸 몸 밖으로만 네, 드러내면 네. 그리고 이 간암은 뭐 일반적인 다른 암들에 비해서 뭐 수술을 하고 나서 항암을 한다든지 어떤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언니 그냥 수술만 하면 끝. 오.
그러면서 저희한테는 복 받은 케이스라고 네, 그렇게 네.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복이 아니고 이런 불행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왜 불행이 됐죠? 그게 치료 같았는데.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네. 제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책을 보고 또 사례도 보고 이제 공부를 쭉 해보니까 네. 사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남편은 원래부터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을 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간세포 자체가 일반 정상인들에 비해서 간세포 자체가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이런 간암이 생기는 케이스를 쭉 보면 거의 B형 간염 보균에서 간암으로 넘어가는 그럴 확률이 거의 70%가 거기에서 이제 유발이 네. 되는 그거였는데 그랬을 네. 때 과연 그 기계로 보이는 그 암세포만 제거한다고 해서 이게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는 제가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네.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그 옆에 있는 다른 세포들이 또 암세포화 되기 위해서 분명히 준비를 하고 있을 건데 네.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사실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저희 남편한테 굉장히 권유를 했어요. 우리 수술 받지 말자고. 수술이 답이 아니다. 수술 받지 말고 다르게 치료를 해보자 라고 네. 이제 권유를 했는데 그때는 저희 남편은 제 말을 아예 듣지도 않았었죠. 듣지도 않고 저하고 굉장히 많이 싸우고 네. 그러니까 자기는 수술만이 답이다라고 딱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인데 네, 제가 네. 수술을 반대하니 오히려 저한테 이제 막 굉장히 심한 진짜 폭언까지 막 퍼부으면서 그때 저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었는데 결론은 두 번의 수술을 두 번째도 또 수술을 했었거든요. 잘라낸 수술한 건가요? 네. 또 두 네. 번째도 또 개복 해서 수술을 했는데 두 번째는 수술을 하고 한 달이 채 안 되어서 간 전체에 또 암세포가 다 퍼져버렸거든요. 그때 저의 남편이 저한테 이제는 네가 하자는 대로 내가 할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나 두 번의 어떤 대수술을 받고 사실 이 간이라는 게 굉장히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주위 사람들한테도 늘 이야기하지만 몸에 칼을 댈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한번 칼을 대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의사 선생님의 그 말씀 그 부분만 잘라내면은 네. 완치될 수 있다라는 말을 네. 철석같이 믿었던 네. 거고 네. 작가님께서는 남편분이 이제 간암에 걸렸다니까 여러 가지 뭐 문헌들 책들 보시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이거 잘라서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생각을 하셨던 거죠. 네네네. 네. 그럼 이제 작가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남편과 좀 그 치료법 문제로 네. 갈등이 있었을 때 네. 작가님이 생각했던 그 치료 방법은 뭐였어요? 그럼 수술을 하지 말자 했으면? 사실 뭐 사람이 살고 죽는 건 어떤 하늘의 뜻이라는 말도 있고 한데 네. 저는 칼을 대는 것보다는 네. 그 모든 얼마 전에 제가 암의 역습이라는 책도 읽었는데 네. 그때 그 책을 쓴 분이 일본에서 그 40년 이상을 암 환자들을 치료해온 네. 아주 좀 그쪽에는 굉장히 이름 나신 분인데 이분의 책을 보면 저의 생각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결론은 암은 절대 칼을 대어서도 안 되고 칼을 대는 순간 진짜 암이었을 때는 분명히 내 몸을 다시 공격을 한다라고 그 책에 적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현대의학에서 이제 이렇게 기계로 봤을 때 암이라고 하는 게 진짜 암이 아닌 경우가 태반이라고 그 책에는 적혀 있어요. 네, 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전문 네.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네. 그러니까 진짜 암일 때는 내 몸을 다시 공격하기 때문에 칼을 대면 안 되고 가짜 암일 경우에는 칼을 대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칼을 대서 몸에 어떤 그 데미지를 입힐 필요는 없다. 암이 아니니까. 그 네. 책의 결론인데 제가 경험했던 부분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수술하기 전에 저도 이제 정립되지 않았지만 제 소견이 그 선생님의 어떤 생각과 저는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칼을 대지 말고 그냥 안고 살아가자. 꼭 콩할 만한 그 암세포보다는 정상세포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굳이 꼭 콩할 만한 거를 칼로 도려내면서
그 다른 옆에 있는 다른 세포들까지 영향을 미칠 필요가 뭐 있겠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뭐 남편은 결사반대였죠. 결사반대였고 자기의 어떤 목숨이 담보로 되어 있는 치료다 보니까 아무리 부부라 해도 더 이상 제가 넘을 수 없는 선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수술을 하자고 아무리 권해도 남편이 나는 하기 싫어라고 말했다면 또 그 또한 안 됐을 건데 제가 아무리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해도 저희 남편은 죽어도 수술 때 위에서 죽겠다라는 어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제가 저희 남편을 뭐 말릴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두 번의 수술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께서는 이 그 암 그 세포가 이제 콩알만한 게 있다고 하니까 그걸 이제 네. 시기나 뭐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수술을 하지 않고 네. 이걸 좀 우리가 관리를 잘 해다 가자 이런 입장이었던 네.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편분은 왜 치료를 하지 말라 그러냐 이런 입장인 네.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렇죠. 오히려 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소위 대구 말로 마누라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네. 생각까지 이제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저를 엄청 미워했어요 그때. 저도 그때 마음고생 진짜 많이 하고 제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네. 남편이 자꾸 오해를 하니까 굉장히 그때 많이 힘들었죠. 그런 감정적인 부분인데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수술 두 번 하고 나서 네. 이제 작가님께서 책에다가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챕터를 아예 해가지고 네. 절대로 의사를 신뢰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내용을 쓰셨더라고요. 네. 이건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수술을 하고 1년 반 만에 다시 암이 재발을 하고 네. 병원을 갔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이 또다시 저희한테 수술을 또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죠. 네. 혹시 두 번의 간암 수술을 받고 네. 아직까지 그 몇 년이 지나도 생존하는 확률에 그런 환자들이 있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죠. 그 네.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네. 그런 환자가 있대요. 네.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러면 그 환자분 전화번호라도 혹시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네. 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네. 저희가 수술을 해도 하겠다. 뭐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저희 남편이 말려서 더 이상 제가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대구에는 의사병원을 신뢰를 할 수가 없다 해서 네. 서울 그 삼성병원을 네.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삼성병원에서 가장 잘하는 게 그 암세포만 딱 공격을 해서 레이저 수술을 하는 시술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그러면 이거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제가 남편을 데리고 서울 삼성병원을 찾아갔는데 네. 그곳에서는 가자마자 하는 말이 간 이식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네. 대구에서는 듣도 보지도 못했던 네. 간 이식을 거기 가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사실 뭐 간 이식이라는 부분이 모든 게 맞아야지만 되는데 저희 남편의 그 형제들도 간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다 네. 태어날 때부터 비형 간염 보균을 가지고 태어나고 네. 그리고 또 저희 아이들은 그때 다 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저희는 이 레이저로 암 세포만 딱 이렇게 치료하는 그거를 받고 싶다 하니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거는 맞지 않다 이식이 아니면 무조건 수술이다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또 그렇게 이제 저희한테 말씀을 하셔서 사실 의사는 권유를 하지만 네. 환자인 저희 입장에서 그 권유가 바로 처방이고 치료라는 맞아요. 예, 결론을 내려주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다시 이제 남편이 또 수술을 받겠다고 자기가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저희가 거기서 이제 수술을 받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수술을 하고 한 달 뒤에 재검사를 하러 갔는데 그때 검사를 하니까 간세포 전체에 암세포가 다 번졌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수술을 권했던 의사 선생님이 그때 저희한테 했던 말이 저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네요. 이렇게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 그 순간에 거기 진짜 폭탄이라도 집어 던지고 싶은 그런 본인이 수술을 권해놓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환자한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모든 치료를 서울에서의 모든 치료를 다 거부하고 저희가 이제 대구로 왔거든요. 대구로 왔는데 한 100일을 정말 이제는 산을 찾아서 그냥 자연에 맡기는 네. 치료를 하자는 느낌에 뭐 녹즙도 먹고 매일 산도 가고
그 산소가 이 암세포에 굉장히 좋다는 이제 이야기도 많고 해서 남편은 그때부터 계속 매일 산을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100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녔는데 사실 그때 컨디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굉장히 좋아서 뭔가 좋아졌겠지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다시 처음에 그 진단을 받았던 네. 대구에 있는 그 네. 병원을 또 찾아갔거든요. 네. 혹시나 조금 좋아졌을까 하는 이제 기대를 네. 가지고 갔는데 그때 처음 저희한테 그 간암 진단을 내렸던 그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그 선생님은 네. 저희가 그때 자기 환자였던 것도 사실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저희한테 하는 말이 젊은 분이 왜 처음부터 간 이식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을 저희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간 이식에 대한 말은 저희한테 한 적도 없었는데 그러면서 더 상황이 안 좋아졌다. 결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정말 절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병원을 딱 나서는데 보니까 병원 그 복도에 그다랗게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네. 간이식 전문병원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는 없었던 기술이 최근 그 1년 안에 그 기술이 그 병원에 도입이 되었던 거죠. 근데 정말 간이식이 답이었다면 처음부터 저희한테 그거를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쵸. 아, 한국에서 안 되면 미국이라도 찾아가라. 그쵸. 지금 당신한테 가장 필요한 치료는 수술보다도 간이식이다. 이렇게 네. 권유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없던 사람이 2년 뒤에 가니까 왜 간이식을 하지 않았냐고 저희한테 답으로 그렇게 이제 묻는데 참 제가 그때 아 정말 믿을 수 없구나. 네. 야 진짜 와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믿을 수가 없네요. 이게 네. 진짜 뭐 아, 그러니까 참. 환자가 하나의 어떤 영업 상품인가 그러니까요. 싶은 예.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 저 뭘 제가 하는 이야기를 뭐 이런 의료 종사하시는 분이 보면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도 정말 그냥 환자이고 보호자인 제가 느꼈던 부분은 정말 아 병원이 환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나? 저는 그 생각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목숨을 담보로 하는 네. 영업. 아 근데 이제 그 보통 이제 뭐 두 번이나 큰 수술 받으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큰 수술 받고 나서는 전부 다 이제 완치가 됐다라고 얘기를 들으신 거죠? 그럼. 아니죠. 첫 번째 수술은 네. 받고 네. 좀 굉장히 이제 희망적이었죠. 네. 네. 살도 뭐 인위적으로 뭐 빠진 수술에 의해서 살이 빠졌지만 그래도 몸도 이제 날씬해지고 가벼워지고 뭐 그러면서 다른 어떤 증세가 없었으니까 네. 네. 그리고 피검사나 이런 모든 게 정상 수치를 다 이제 나오니까 네. 아 이렇게 관리하면 앞으로 더 몸이 좋아지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1년 반 뒤에 CT를 찍으니까 또다시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또 보이고 그리고 두 번째도 수술을 하고 바로 이제 온몸에 다 퍼져버렸으니까 뭐 완치라고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었죠.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치료를 거부하고 이제 네.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잖아요. 네. 그렇게 얼마 동안 더 사신 건가요? 두 번째 수술을 하고 저희가 퇴원을 네. 그때 한 게 네. 12월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1월에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서울 병원에 가서 전체, 간 전체가 암세포로 다 이제 덮였다는 뭐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네. 말을 듣고 그리고 이제 대구 와서 저희는 사실 병원 치료는 할 것도 없었고 더 이상 받고 싶은 마음도 네. 없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는 이제 간에 좋다라고 하는 그 또 녹즙이 있더라고요. 네, 키위가 아니고 여러 가지 그 녹황색 네, 채소들로 네. 이루어진 정말 색깔만 봐도 왜 못 먹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평상시 같으면 쳐다도 안 보일 네. 그런 건데 저희 남편이 이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니까 아침마다 제가 그거를 녹즙을 짜주면 그거를 먹고 그리고 모든 일에서는 손을 다 떼고 매일 이제 산을 찾았죠. 매일 산을 찾았는데 그 대구에 가면 그 팔공산이라는 아주 네. 기운이 좋은 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연하게 이제 산을 자기가 이렇게 찾다가 거기에 작은 그 불상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불상이 보니까 신라 시대 때부터 있었던 작은 불상인데 그게 약사열애암이라는 이름이 앞에 붙어 있었는데 약사열애암이라는 게 뭐냐면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는 그러한 네. 부처님이라는 그 그런데 남편이 이제 우연하게 발견을 하고는 또 거기에다 어떤 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아, 내가 나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또 이런 부처님도 내가 여기서 만나고 저 도저히 부처님이 있을 수 없는 자리에 그 부처님 불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한 시간 이상을 부처님을 찾아가서 절을 하고 또 내려오고 이거를 거의 100일을 기도하듯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 병원에서 그렇게 통보를 받고 나니까 그때는 남편이 모든 희망의 끈을 그냥 다 놓아버리고 그러면서 4월, 5월, 7월에 이제 마지막 그 운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수술을 받고 한 6개월 정도를 버티신 거죠.